Jane, would you need to fix this in the room? What is that exactly? We surgically cut the hair.청수, 오라 그러면 안 돼? 친척 집에 갔다면서 너무 오래 있잖아. 집구석도 엉망인데 제주 씨 보기도 민망하고. 그 사람 안 온다. 아주 나갔어. 아, 정말? 사이 잘 됐네. 진작에 나갔어야지. 턱 끊고 형하고 안 맞는 여자야. 형 등골 다 빼먹는다고. 이번에 찾지 마. 찾을 생각도 하지 말고. 그래도 사람 말투는 알아듣는 모양이네. 뭐? 너 지금 뭐라 그랬어?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했냐? 아주 딱해서 한 소리 했어. 형 생각하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.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해? 할 만하니까 했어. 형 보기 딱해서. 이게 진짜! 아유, 진짜! 엄마, 약 먹자. 보호자분, 뭐 약 같은 거 먹인 거 있나요? 열 때문에 감기약 먹였는데 뭐가 잘못됐나요? 어떡해. 우리 정놈이 잘못되면 어떡해. 침착해. 이럴 때일수록 네가 침착해야지. 어떡해. 우리 정놈이 잘못되면 어떡해. 보호자분 어디 계세요? 전데요? 아무래도 감기약에 들어있던 성분이 폐에 무리를 준 것 같습니다. 단순 감기가 아니라 폐렴도 같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상태가 더 나빠진 것 같아요. 치료가 많이 늦었습니다. 그럼 어떡해요? 일단 기관지 상태가 계속 이렇게 풀리지 않는다면. 왜요? 그럼 애가 죽기라도 한단 말인가요? 조용히 해! 지금 운다고 해결되냐? 선생님,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뭐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뭐 계속 이렇게 기관지 수축이 풀리지 않는다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. 애 아빠도 같이 오셔야 될 것 같아요. 어디 가지 마시고 대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정신 차려! 존나 정신 차려! 네가 정신줄 놓으면 어떡해? 네 새끼 살려야 될 거 아니야? 존나! 존나! 어떡해? 나 어떡해.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. 누구든 부르자. 너 혼자 감당 못해. 누구든 불러. 싫어. 이렇게 정신도 못 차리면서 어떡하려고 그래. 난 제3자야. 얼른 오빠 오라고 해. 오빠 안 돼. 그럼 하행선 불러. 하행선 안 돼. 일단 네 새끼부터 살리고 봐야 될 거 아니야. 딴 생각 말고 네 새끼만 생각해. 걸어. 빨라. Thank you.
모른대. 빨리 와줘, 빨리. 숨을 쉴 수조차 없지만. 둘 서로 깊이 사랑해. 원하는 게 뭐니? 네 처분. 뭐라 그랬어? 아유, 저 어린 거 잘못되면 어떡해. 종나는 내가 살린다. 걱정 마. 한 짓을 해서라도 우리 종나는 꼭 살린다.